네, 양시장을 통해서 외국인이 컴백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럴 때내 종목이 또 손실 구간에 있으면 더 소외를 받는단 네,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힐링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머투 상담심 1022 시작합니다. 참여 방법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화는 실시간으로 주시면 됩니다. 02786-1022번, 1023번까지 두 대의 전화가 활짝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자는 무료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려요. 013-3366-8288번으로 종목과 비중, 매수가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문자는 무료로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팅방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MTN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라이브 TV에서 채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박 90분 카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죠. 카페.mtn.co.kr에서 MTN 재팟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방법 소개해드렸는데, 이 중에서 벌써 또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바로 한번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처지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네, 와이셔츠를요. 네. 12,500원에 무상 받아갖고 네. 20% 갖고 있는데요. 네네. 매도 시점이 궁금해갖고요. 매도 시점 가장 또 궁금하시죠? 저희가 예. 이 종목 지금 김도경 전문가께 여쭤볼 거거든요. 힐링 코치 좀 우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니까 점수 역시 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성도 3점, 기업 가치와 성장 모멘텀까지 모두 3점인데요. 근데 힐링 처방에 좀, 저좀 걸려요.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 내용 어떤 건지 한번 김도겸 전문가께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좀 시간이 걸린다는 뜻인가요? 네, 일단은 뭐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는데, 일단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고점 부근에서 좀 매수가 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시장이 좀 어려운데 뭐 같이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종목을 들고 계시는데, 일단은 뭐 지금으로서는 좀 보유 관점을 말씀 좀 드릴 텐데, 일단 반등 시에 좀 매도 관점을 먼저 좀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와이솔이라고 하는 기업은 상당히 좀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좀 좋습니다. 뭐전 세계적으로 뭐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품이 있고요. 그 부품이 계속해서 뭐 중국 쪽의 스마트폰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쪽으로도 매출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뭐 중기적으로 뭐 성장성으로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 전체적인 어떤 뭐 전기전자 쪽에서도 그렇고 뭐 관련된 부품주들도 중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뭐 와이솔이 아주 싼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유념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한 가지 그 내용들은 뭐냐면은, 또한 가지 내용은 뭐냐면은, 그 올해 이제 보급형 스마트폰, 뭐 프리미엄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보급형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시장을 좀 잠식을 하면서 뭐 1, 2등하고 있는 애플과 삼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들이 조금씩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도 지금 좀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감안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반등 시에 매도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데요. 뭐 그러한 내용들 이제 한번 기술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하시면서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좀 올랐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을 이제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간에 이제 그요 하락하는 추세를 이겨내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구간에 좀와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 11,000원대가 이제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재차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뭐 그런 구간에 갑니다. 즉 다시 한번 박스권에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11,000원을 일단 좀 손실 뭐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반등을 좀 준다라고 하면은 이 상승각도, 최근의 상승각도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상승각도의 이 상단 부분이 한 13,500원대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구간이 일단은 목표가로서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구간이고, 이 가격대가 이전에 고점 부근과 좀 일치하는 구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를 일단 13,500원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면서, 좋기는 하지만 일단은 가격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너무 이제 뭐 길게 보시기보다는 조금 짧은 매매로서 조금 그 지켜보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네. 저기 제가 매수가가 12,500원인데 그 선까지 오려면 수익이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그냥 추가 매수, 매수가에 매도하고 싶어 갖고요. 네네. 만약에 이제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이제 뭐, 물론 이제 수급이 관건이겠습니다만, 올라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뭐, 당장 내일이라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종목 자체가 이렇게 무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다만 이제 이게 만약에 12,500원까지 못 올라오고 시간을 좀 끌게 된다라고 하면은, 즉, 한 다음 주 말까지 해서 한
뭐 한 10영업일 정도 이상 끌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중에 12,500원 안쪽으로 올라와야지만이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일단 단기로 좀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일단은 비중 축소 내지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참고 되셨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